그다음에 이제 이제 케이스죠. 케이스와 관련된 문제. 이 케이스는 여기 이제 이폴 팔로마 케이스죠. 여기 보면 이제 콜롬비아 스프링 코트니까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뭘까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팔로마가 사실상은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실이죠. 뭐 선서하고 또 의무를 사실상 여기서 보면 dishonesty, moral turpitude는 뭘까요? 사실은 이게 미국 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기성 있는 거죠. 남을 속이는 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moral turpitude죠. 어떤 경우일까요? 이렇게 변호사가 업무 중에 이렇게 거의 사기꾼 취급받을 정도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뜻은 뭘까요? 어떤 걸까요? 봅시다. 이게 자신의 트러스트 어카운트보다는 이걸 운용자금 어카운트에다 집어넣었을 때, 야, 이게, 우리 같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거의 사기성으로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 콜롬비아 스프링 코트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트 바 코트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죠. 두 번째, 또 뭘까요? 클라이언트의 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상당 기간을 우리가 시간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스테이트 바 입장에서 뭘까요? 이 사람을 바로 팔로마, 그죠? 이 팔로마라는, 폴 팔로마라는 사람을 즉시 징계위원회에 해부한 사실. 이 사실로. 뭐, 이게 보면 뭘까요? 결국은 123가 결국 여기 해당되죠. 123가. 나머지는 뭐 변호사, 소 징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니까 1, 2, 3은 여기에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1, 3에 해당되는 문제. 소위 이제 그 고객으로부터 3,000불의 어떤, 그죠? 3,000불의 이 수표를 일부를 이제 받은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트러스 어카운트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뭘까요? 페이롤 어카운트에다 집어넣은 사실. 이것도 5개월 이후에 소위 토레스라는 사람의 우리가 질의를 받고 결국은 토레스한테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르고 3,150달러를 사실상 이자를 포함해서 줘버렸어. 이렇게 이걸 트러스 어카운트에 집어넣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페이롤 어카운트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고객이 요청하니까 이제 그렇게 파악하게 된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본인도 팔로마도 자신의 사물주자처에서 고객의 수표를 잘못 핸들링했던 사실을 인정하죠. 인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판례에 이제 그대로 나와 있죠. 13 이건 1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 2번이죠. 사실상 뭘까요? 팔로마가 변호사지만 사실상 그 섹터리인 M이라는 직원이 한 사실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전혀 뭐죠? 그런 절차에 대해서 지시한 사실도 없고 또 사실상 이 은행 명세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도 사실상 쳐다보지도 않았어. 이건 뭘까요? 관리 부실이죠. 관리 부실. 이건 1, 2번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실상 팔로마 사무실의 행정을 봐서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냐면 뭐 엉뚱하게 그죠? 자신이 서명한 이 수표 자체도 사실상 엉뚱한데 사실상 미스 디포짓된 거죠. 엉뚱한 데다 갖다 이제 입금된 사실. 그다음에 그 돈이 뭘까요? 커밍글 된 사실. 그리고 결국 4개월 동안 우리가 이러한 통보를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또 전용된 사실. 그러니까 미스 디포짓, 커밍글, 미스 어프로프리에이트 그죠? 이런 사실들이 1, 2번에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죠? 부분의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했던 게을린 태만한 사실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경과실에 속한다. 중과실이죠, 중과실. 글로스리 네글리젠트가 중과실에 속한다.
중과실은 여러분들 형사상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중과실에 속하죠. 중과실. 이제 민법상 우리가 중과실. 그로슬리 네그리전트는 굉장히 아주 위험한 부분이죠. 이게 형 피날 코드의 적격에 속하는 적격이죠. 우리가 피날 코드라는 게 형사상의 문제죠. 형사법정이 있고 그리고 이건 민사죠. 민사죠. 이게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불법행위법이니까 요 사이 여기 이제 그로슬리 네그리전트죠. 요걸 조금 넘어가던 걸까요? 여기 보면 willful, willful, wanton, willful, intent, intention, intentional, willfully, willful 이런 게 여기에 다 속하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피날 코드 넘어가는 거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형사상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manslaughter 같은 경우, manslaughter. 우리가 이제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친 경우가 어떻게 돼요? 어디에 속해요? 술 먹고 사람을 쳤다. Involuntary manslaughter. 일단은 그건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치사, 그죠? 과실치사 해당되겠죠. 과실에 의한 사람을 죽인 거죠. 자기가 술 먹고라도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1, 2번, 그 다음에 1, 3번에 속하죠. 자, 이 팔로마의 컨텐션 자체가, 주장 자체가 이러한 사실들을 강구한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인 이러한 개인적으로 의무가 있단 합리적인 주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해태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클라인 트러스트 펀드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분과 보관을 잘 명백한 중요한 룰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데는 1, 3번에 해당되고 그동안 사실상 변호사라는 건 뭘까요? 클라인 트러스트 펀드에 대한 피디셔리 듀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절차상에 이러한 중대한 변명할 수 없는 이러한 지체, 랩스죠. 이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가 신탁, fiduciary violation이 발생되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그런 징계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트 바이에서 뭘까요? 윌풀로 본다, 의도적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의도적이다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의도적인 어떤 불법행위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테이트 바에서 뭘까요? 윌풀로 보는 거죠. 윌풀. 그렇죠? 그러니까 뭘까요? 클라이언트한테 줘야 될 돈이죠. 이 돈보다도 이 잔액이 아래 490불이니까 500불 이하니까 잔액이 있다는 사실은 뭘까요? 이 단순한 사실 자체만 봐도 이건 뭘까요? 이런 의도적인 어떻게 보면 돈의 횡령과 비슷한 거예요. 횡령과 비슷한 걸 우리가 판단한다. 1번. 이게 여기에 다 속하는 거죠.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 또 1번이 있어요. 또 trust account deficiency죠. 이건 뭘까요? 이 뜻은 뭘까요? 우리 그 콜롬비아 대법원에서 수차 우리가 판결로 나온 거지만 책임은 뭘까요? 직원에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한테 있다. 변호사한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뭘까요? 자, 이런 중과실에 속하고 사실상은 이러한 변호사의 그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habitual disregard 그죠? 이런 속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dis-omission이죠. 부작이죠. 부작이. 이러한 부작이 하지 않은 거죠. 부작이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사실 이 부작이에요. 이 dis-omission이 뭘까요? 결국은 4개월 동안 지체된 사실 이런 사실이 결국은 4개월 동안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2번. 따라서 결론적으로 뭘까요?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우리가 비교 형량 해서 어떻게 돼요?
팔로마의 그 행위 자체는 어떻게 돼? 최소한 스테이트와 코트에서 우리가 뭐라고? 전 관대한 우리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관대한 여기에도 그러니까 리니언 디시플린 속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얘기했던 플래그에 대한 것은 뭘까요? 최소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결국 뭘까요? 리니언 디시플린에 속하죠. 리니언 디시플린에 속할 수 있다. 관대한 처분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 또 우리도 판례에 따라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나왔던 이 판례 그대로 원용하면 될 것 같죠. 그대로 우리가 써먹으면 돼요. 자, 첫 번째 판례 가지고 두 번째 판례 봅시다. 두 번째 판례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1번이라는 데가 여기 나와있죠. 1번 여기 저 사이테이션 돼 있어요. 1번으로 1번 밑에를 보게 되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Petitioner point out when a device 그죠? Advice of his of 자신의 관리 그죠? 책임이 그죠?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즉시 돈을 3,150불이죠. 이자와 함께 돌려줬다는 뜻이죠. 즉시 돌려줬다. 이 문제가 발생되자.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징계에 대한 어떤 미리게이션이죠. 징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관대한 처분이죠. 완화된 처분에 해당되지만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까요? 의도적인 규정의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그래도 위반 사례. 네가 그러한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외부에서 확인해서 알려줬는데 즉시 변호사가 고객한테 150불 이자까지 보태줘서 돌려줬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트 바에서 뭘까요? 이건 아니야. 그거 아니다. 네가 아무리 돌려줘도 변호사 너는 윤리 위반에 속하고 이건 의도적인 위반 행위에 속한다 라는 거죠. 그 요것을 쓴다 그러면 뭐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이 썼다 요 부분을 여기서 썼다 그러면 뭘까요? 가점을 받을 수 있겠죠. 가점을. 근데 요 부분들은 위에 본 페이지도 읽기도 바쁜데 이것까지 그죠? 근데 이렇게 사이테이션 나온 것들 잘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버처 스테이트 바 케이스죠. 똑같이 이제 콜롬비아 스프링 코트에 이런 뭐 항상 변호사 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뭘까요? 항상 대법원 소관이죠. 대법원 소관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심리 부서에서 이제 뭐라고 결론 내냐면 변호사죠. 이 버트란 사람이 자, 이 위의 행위 중에서 하나만 징계에 해당된다 그런 거죠. 하나만 징계에 해당되는데 여기 중요한 뭘까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혐의 중에서 하나만 한다. 그리고 보통 스테이트 바에서 이 사람을 이제 징계가 있어서 이제 혐의가 있어서 일단은 징계 해보하죠.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법원 이제 콜롬비아 스프링 코트에서 뭘까요? 이 징계가 이제 몇 개 올라왔는데 그중 하나만 이제 이렇게 인용된 사실이죠. 뭘까요?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253불을 그대로 갖고 있던 사실이죠. 그래서 253불을 갖고 있었으면 뭐 우리 같은 경우 또 이것도 뭘까요? 아까는 10불 정도지만 그건 뭐 별게 아니지나요? 가장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엄격하게 취급하죠. 어떻게 여기 사람은 3개월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3개월 영업정지 253불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뭘까요? 자, 이 사실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버트라는 사실이 253불 가지고 우리가 3개월 영업정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뭘까요? 10불이지네 우리는. 10불이라 그러면 뭘까요? 3개월에 따르면 1개월 정도 금액으로 따져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 넓게 생각하면 10불이든 253불이든 뭐 일단은 위반한 건 사실은 똑같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뭐 사실상은
3개월? 저 같은 물가요? 판사라 그러면, 야, 이게 뭐 10불이든 253불이든 500불이든 일단은 위반이기 때문에 3개월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속하여.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뭘까요? 지금 얘기는 이벤유에이션 관련 문제예요. 이 문제는. 지금은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부분보다도 주로 이벨레이션 관련 문제를 여기서 다루면 되겠죠. 또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버츠라는 사람이 이제 자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남편하고 이제 부인이 결국 이제 이혼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최소한 76년도 11월 1일 전에 네바다에 가가지고 이혼 그죠 확인이죠 판결을 이제 받는 조건으로 이제 버츠라는 사람이 첨부를 일단 변호사에 로버트 맥이라는 사람한테 준 거죠 첨부를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직 모르지만. 자, 이 첨부를 자네트라는 사람하고 맥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혼을 하는 거죠. 이혼을 하는 조건 하에 그렇죠? 맥이라는 사람이 제네트한테 집을 주는 조건. 집을 주는데 그 대신 첨부를 주겠다. 근데 이제 이혼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이혼을. 근데 제네트 이제 네바다에서 이혼을 판결 정보를 갖고 오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이혼을 하는 것이 예, 목적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버츠라는 사람이 버츠인가요? 버츠라는 변호사가 첨부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첨부를 갖고 있으면서 자넷이 이제 이게 이 조건을 완수했으면 되는데 네바다 가지 않고 결국은 뭘까요? 여기서 콜롬비아 와서 그대로 그냥 애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건 위반이죠. 그 첨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첨부를 어떻게 버스라는 변호사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케이스는. 그렇다 그러면 2번이죠.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돈을 직접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무조건 돌려주는 게 의무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어떨까요? 자, 여기 나오죠. 2번에 속하죠. 여기가. 자, 이게 뭘까요? 이런 돈에 대해서 어떤 디스퓨트가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하고 변호사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돈을 우리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크로 홀더 입장인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법원에 공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자, 여기 경우 뭘까요? 이 사람은 제3자 입장이에요. 버트라는 사람은 제3자 입장이고 결국은 이 당사자들이 그 처분에 동의를 하지 할 때까지는 결국은 뭘까요? 돈을 그대로 변호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에스크로 홀더 입장에서. 그러니까 쌍방 자체가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뭘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돈을 법원에다가 우리가 맡겨서 우리가 인터프리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3자 경합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사항을 우리가 플렉이라는 변호사가 500%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를 줘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놓고 보험회사에서 요구했던 릴리스 폼에다 사인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변호사 책임이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결국 500%는 뭘까요? 결국은 그대로 남겨두고 소송을 진행하든지, 그죠? 500%니까 자기가 면탈할 수 있는 거죠. 명에 따라서는. 분쟁의 대상이니까. 이걸 이제 버츠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요건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 부인이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